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과 내일 여러 가지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요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수요일은 미국 FOMC 의사록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 향후 어떤 경기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1월 달에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약간 주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어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그동안 많이 둔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요일날 발표될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목요일에 시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AI 반도체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로서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가운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동사의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AI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더라도 이후 나올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엔비디아의 코멘트에 따라 관련 업종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어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표적인 관련주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장비주들은 다시 한번 추가될 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중요한 그 현재 국내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이 26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관련돼서는 자사 소각에 따른 그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 외국인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관련돼서 반도체 업종과 금융과 지주사에 관심을 지속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에서 보면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내에서는 밸류 프로그램 발표와 관련해서 저 PBR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의 어떤 유인책으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인세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세 인하가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인세 인하가 발표가 된다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니즈가 높은 그리고 소각할 자사주가 많은 업체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J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고 대표적인 그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CJ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배당 확대를 지속하겠다라고도 밝혔고 동사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에 따른 고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CJ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